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어의 광장 지금 디지털 금융 팀장을 맡고 있고 지금 이쪽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강현구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저는 한 25분 정도 해서 최근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슈가 이제 제기됐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안이 윤창현 의원안이 나왔는데 이 안에 이제 처음으로 NFT 관련 이제 그 규정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NFT가 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NFT 등장과 법률 문제, 어떤 법률 문제가 NFT 등장하면서 발생했느냐. 두 번째는 윤창현 의원의 그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현재 뭐고 NFT가 거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NFT에 대한 이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이 적용될 때 예, 발생해서 문제. 아마 이건 아마 최초로 달아볼 것 같습니다. 이쪽 이슈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이 NFT라는 게 뭐 기술적 개념은 뭐 많이 알려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현실적으로 또 이게 뭐냐 정도는 이렇게 감은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법률적인 이슈로 또는 시각으로 바라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인지. 를 한번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NFT는 암호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 토큰마다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고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은 분명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그 특급법에는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라는 여부는 법률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권리 증명으로서의 속성이 있다. NFT는 보통 이제 그 이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이 되는데 이 그 대상 자산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는 일종의 디지털 권리 증명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메타버스에서 이 재화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즉, 이 메타버스의 그 이 구현한 이 가상 세계에서 이 어떤 복제되지 않는 희소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NFT가 이 재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예, 기능을 속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FT 시장 현황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건 약간 이제 그 작년 기준이 돼버렸는데 2021년 3분기에 이제 59억 달러 정도 되고 상당히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활용 사례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NFT 아트에서 예술 작품을 NFT화해서 요거를 이제 거래하는 이 아트로서의 기능. 두 번째는 블록체인 게임. 게임의 그 게임 머니와 이 상호 협력 생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이런 기능.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게 컬렉터블, 수집품으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에서 재화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느냐? NFT가 현재 현행법 하에서 현재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이 NFT라는 게 과연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최초로 가상 자산에 대해서 규제한 법이고 유일한 법이죠.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그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과연 NFT는 가상자산이냐 아니냐 이 이슈가 실제적으로 가장 큰 법률 이슈입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 이게 왜 이슈가 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특금법에 있는 규제를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특금법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면 NFT를 특히 거래하는 거래소들은 FI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둬야 되기 때문에 NFT를 거래하거나 이 시장 측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특금법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특히 FI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이슈 때문에 큰 이 민감한 이슈죠.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서. 근데 이에 대해서 FATF가 이 입장을 좀 표명을 했는데 그 입장 표명을 어떻게 했으면 2021년에 가이드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NFT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수단이 아닌 수집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 다만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지급수단 내지 투자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가상자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 여기에 이제 금융 FIU가 똑같은 FATF의 입장을 따라서 이 NFT는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결제나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가상자산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집품으로 이용된 NFT는 가상자산은 아닌데 만약에 이 NFT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금융당국은 견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법률 로펌에서 다뤘던 사례인데요. 이건 이 NFT가 어떤 법률 이슈가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 특수관계인이 NFT를 발행을 하고 거래를 할 때 이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떤 A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특수관계인이 이 게임 캐릭터를 NFT화해서 그 A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판매하고자 한다. 자, 그럴 경우에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이슈였거든요. 그 현재 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거죠, 결국. 그 말을 결국 보면 그 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NFT가 만약에 가상자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 있다면 이 규제에 따라서 거래를 못 시킨다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난 검토할 때는 이 NFT는 이제 수집 목적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일반적 아침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수집물이라고 NFT 하면 가상자산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해당 법인 특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NFT가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라는 그 이슈가 도대체 현실적으로 뭐 때문에 문제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또 어떤 사업모델이 있었으면은 NFT를 공동구매를 하고 오픈시 그 NFT 거래소 오픈시로부터 공동 구매를 하고 이거를 이 소유자가 이 B 플랫폼에 투자자 모집을 의뢰를 해요. 그래서 조각 투자를 하는 거죠. 조각 투자. 그래서 그 NFT 소유자에게 투자액을 주고 향후에 NFT를 매각하고 그 차익이 나면 그거를 조각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모델. 이런 모델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슈가 첫 번째는 이 NFT에 대해서 민법상 공동 소유가 가능하냐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냐 마찬가지 이슈였었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것도 그러면 NFT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는 측면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이 법률 문제가 이 법적 성질에 따라서 해당 법규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 과연 NFT는 특히 이제 우리 민법의 공동 소유가 되려면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물리적인 어떤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었는데 NFT는 전자적 정보에 가깝기 때문에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하기 좀 어렵다. 자 공유라는 거는 물건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민법상. 그래서 공동 소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법률적 검토가 좀 나왔고 다만 이제
이 사적 자치 계약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효력은 있는데 제3자의 애교나 공동소유입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NFT가 가상자산 아니냐는 건 뭐 똑같은 이슈였습니다. 그 NFT가 결국은 투자 수단 또는 결제에서 사용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정도의 수단은 아니었다 해서 가상자산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을 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례였는데 이렇게 NFT가 어떤 법적 성질을 갖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실질적인 법률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윤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제 가장 최근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이 있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약간 절반의 법,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즉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만 일단 규제하고 나머지 진입 영업 행위 관련 규제는 내년에 넘기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안은 불공정 거래 규제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루나 테라 사건 때문에 특히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그 급박한 어떤 이제 그 이슈 제기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 그리고 자율 감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에 이제 NFT라는 얘기가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법안에 보면 이제 디지털 자산의 개념 정의가 들어가는데 그 개념을 보면 특금법의 가상자산 개념을 일단 따랐습니다. 그냥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냥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 증표 이렇게 이제 특금법의 규정을 따랐는데 특금법에는 없는 내용이 바로 이제 괄호 부분 NFT 등을 포함이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의 그 표현을 최초로 쓴 어떻게 보면 법인 거죠. 법안 물론 아직은 통과는 안 됐으니까 법안인 거죠. 그래서 이 NFT 이 개념을 용어라는 그 측면에서 느끼는 했는데 문제는 개념 정의는 전혀 없다. NFT가 과연 뭐냐라는 개념 정의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범위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도대체 NFT가 뭐냐라는 개념 정의는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아마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그 중간에 뭐 입법 과정에서 뭐 이슈제가 있겠죠. 아마 뭐 정의 규정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최초로 다뤄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 법률안에 보면 이제 개념 정의에 디지털 자산 사업자라는 개념을 또 만들었고요. 근데 요거는 또 특금법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말함 이렇게 해가지고 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만을 한정하는 것처럼 규정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 텐데 약간 좀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개념 정의를 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특금법에 그걸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또 이게 NFT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말씀드리려 하는 거고 또 이용자 개념은 넣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개념을 넣습니다. 자, 그 조금 이제 뭐 이 법안 내용이 그렇게 뭐 길거나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만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용자 자산 보호라는 개념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이제 루나테라 사건 이후에 이제 이용자 보호가 이제 핵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특히 예치금 이용자 예치금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단 고유재산과 분리해라 그리고 신탁을 하라는 거죠. 신탁. 근데 아마 이것도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신탁은 사실상 상당히 그 이 사실상 소유권을 이제 넘기는 넘기는 거거든요. 신탁은 넘기고 전혀 재량권이 없어요. 그런 강력하게 두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이게 다른 법, 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요 논의가 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원래 그 윤한홍 의원안의 그 전자금융 개정안이요. 거기도 이제 신탁만 하려고 했어요. 예치금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거기도 전금법 전금업자가 예치금을 받으면 무조건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신탁만 해라고 했는데 전금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신탁은 사실상
전혀 예측금에 대한 그 이 소유권을 완전 넘겨버리면서 재량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치 또는 지급 보증 등의 방법으로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입법 과정에서 했고, 이번에 윤한영 의원안에서 요거를 양보해서 전급법 개정안에서는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탁만 하는 게 아니고 예치나 지급 보증도. 이 마찬가지로 이 이쪽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 쪽에서도 아마 이런 예치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슈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리해서 보관해라라는 거고, 세 번째는 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하는 것처럼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라고 하는 게 이번 규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불공정한 행위 금지 규정인데, 이 규정은 아마 자본시장법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본시장법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하고 또.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 최근에 이제 증권성 검토 때문에 뭐 많이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코인이 증권이냐 하면은 증권이면 자본시장법으로 가거든요. 자본시장법에는 이 불공정거래 규제 똑 거의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증권도 이 불공정거래 규제를 받으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증권이 아니다, 코인이 유틸리티 토큰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거를 규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이든 비증권이든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그대로 받아라라고 하는 게 이 취지인 거죠. 그래서 미공개 정보 중요 이용 행위 이것도 자본시장법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 이것도 자본시장법하고 유사하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제 현행 돌아가는 이슈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루나 테라 사건 이후에 그 이쪽 검찰이 현재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루나나 테라 이 관련 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게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는 거거든요. 결국 이 그 해당 코인이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이게 또 큰 이슈인데, 결국 증권의 범위에 따라서 증권일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가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 형사 벌칙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못 받으면 아직 이 법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증권의 범위가 이 실제 코인 즉 가상자산의 범위하고 연결된 이슈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민감한 지금 루나 테라 사건 이후에 이 검찰 그러니까 이쪽 형사 쪽으로 제재를 하려는 측면에서는 증권의 범위를 넓혀야 루나 테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쪽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을 못하죠. 그 구멍이 생긴 거죠 결국. 또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법안의 의미가 뭐냐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 체계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에는 없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 불공정 허행에 대한 자율 감시를 하라 하면서 이제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이 되면 수사기관 관계관에 신고하라라는 이제 규정을 뒀죠. 이 부분은 조금 자본시장법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독기관을 디지털 자산위원회라고 해서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둬서 관리감독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자산위원회는 현재 증권선물위원회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로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권이면 자본시장법이죠.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을 하는 규제를 어디서 하느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 역할과 유사하게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겠다는 거죠. 증권선물위 비슷하게. 그래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이쪽에 하겠다라는 측면의 이제 이 규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서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검사 권한을 주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에 이 법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을 이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법안이 NFT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요거는 이제 최초로 좀 다뤄보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NFT에 대해서 현재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그 법안에. 자, 정의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까? 이건 무슨 말이면 정의 규정이 없으면 이 현재 NFT라는 사업자들이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거든요. 자, 디지털 자산 안에 NFT가 포함이 된다라고는 규정이 돼 있는데, 자, 만약에 NFT를 넓게 현재 같이 말씀드린 수집품이 수집물로 이용하는 게 많은데 그것도 디지털 자산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현재 돼 있다면, 그러면 제가 같이 말씀드린 디지털 자산 법안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적용될 때 혹시 문제가 없겠냐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NFT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제 얘기니까 만약에 이 정의 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부분인데, 현재 디지털 자산의 이 개념 정의도요 사실은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뭐 이 정도밖에 규정이 안 돼 있고 너무 넓어요. 현재 가상자산의 개념도 넓고 또 가상자산의 개념 그대로 차용한 디지털 자산의 범위도 너무 넓고, 근데 사실은 실제 운영은 디지털 자산 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적어도 투자수단 또는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현재 FIU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되려면 너무 넓기 때문에 투자수단 또는 지급수단은 돼야 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당국의 이 해석론을 불명확하게 놔두지 말고 명확하게 법률에 넣자는 거죠. 그래서 NFT의 정의를 경제적 가치 지닌 것으로서 거래 또 이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급 또는 투자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나중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실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개념 정의도 이 지급 또는 투자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라는 부분을 좀 넣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NFT의 범위 문제가 될 텐데요. 만약에 수집물 등을 NFT, 많은 종류의 지금 NFT 수집물이 많은데 이 NFT를 과연 늘 것이냐 안 늘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 수집물 등을 만약에 지급 또는 투자 수단으로 볼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는다면 수집물은 다 빠집니다. 다 빠질 테니까 빠지면 NFT에서 제외시킬 거거든요. 제외시키면 과연 이제 이 규제 영역에서 그런 부분의 영역은 빠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괜찮으냐라는 아마 이슈 제기가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 NFT를 넣어버린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 NFT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모두 다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 자율감시, 벌칙 다 적용받거든요. 과연 이 적용 받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개념 정의에 좀 아까 흠결이 있는 게 가상자산 특금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개념만 도입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특금법에 가상자산이 아닌 경우라면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FI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슈인데 신고는 필요 없는 걸로 해석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실무상 혼란은 뭐냐,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집물 이런 그 이 NFT들이 과연 이제 그대로 어쨌든 NFT에 포함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아마 디지털 자산 사업자 범위도 아까 처음에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특히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 요즘 많이 이제 NFT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과연 이제 이게 통과되면 같이 말씀드린 대로 뭐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에 있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거냐 또는 더 나아가 FI 신고가 필요할 거냐 이런 이슈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직은 아마 고민을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NFT
관련 규정이 이 법안에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이제 저 토론 있을 때 뭐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